우승하는 선수들이 파죽지세로 우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. 그뭐 팔라조니 우승할 때뭐 무실세트 우승, 그렇죠. 그리고 지난 3차 대회 때도 팔라조니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초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다가 또 어려운 시기를 또잘 넘어가서 또 자기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렇죠. 두 선수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. 뭐 이런 고비가 한두 번씩은 옵니다. 그렇죠. 네. 네. 쓰리뱅크. 아, 네, 좋습니다. 성공합니다. 반기호. 369의 자, 초구 배치 득점에 성공했던 박기호 선수. 자, 전 세트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네. 또 편한 마음으로 네, 쓰리뱅크 잘 쳤습니다. 자, 이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박기호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요. 자, 한번 다시 더. 한번. 자, 공격적으로. 짧은 거 출발인데 원쿠션 지점을 거의 거의 코너 찍을 겁니다. 네. 아, 짧으네요. 지금 약간은 코너를 못 들어갔죠? 네. 일부러 약간 좀 빼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. 다시 한번 보시죠. 네. 한참 앞에를 찍혔네요. 그러네요. 쓰리뱅크로 맞불로 갑니다. 맞불로. 원쿠션 지점을 거의 40포인트 보는 건가요? 네, 한 40포인트 찍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성공. 맞불을 놓는군요. 유창선. 이두 선수, 아까 3세트도 그렇고, 잘할 때 같이 잘하고, 못할 때 같이 부진하고,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. 정말 게임이 끝나고 두 분이서 좀 친해질 것 같습니다. 정말 성향이 비슷한 네. 성향에. 자, 보조 브릿지를 또 꺼내들었습니다. 이 보조 브릿지 활용할 때좀 주의해야 될게 어떤 게좀 있을까요? 지금 일단은 좀 큐가 들리거든요. 네네. 네, 그 회전량 조절도 그렇고 좀 들렸을 때 좀그 찍히는 네, 거. 찍히는 네,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. 아, 이게 괜찮나요? 코너를 돌지를 못했네요. 큐가 들리고 찍히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생기나요? 그렇죠. 회전을 줬을 때는 또 회전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. 네네. 네. 좀 분리가 좀 크게 될 수도 있고요. 네.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걸잘 알고 있는데 막상 또 경기할 때 보면 해설위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돼요. 왜 그런 거예요? 뭐 경험이겠죠? 네. 자, 2대2. 동점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박기호. 자, 원뱅크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고, 투뱅크로. 네, 투뱅크로 네, 친 건데 조금 얇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원, 투 이후에 빨간 볼을 네,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저게 또 분리가 되거든요. 네. 자, 이거 뱅크샷 기회들이 자주 오는데요. 자, 이것도 지금 확률이 좀 네, 파이브 쿠션으로 칠 겁니다. 자, 5 쿠션. 자, 이것도 짧으네요. 지금 2이닝까지 다 뱅크샷 시도해서 뱅크샷으로 득점하고 뱅크샷으로 실패하고. 뒤돌려치기 오른쪽으로 하겠죠? 3대2로 앞서 나가는 박기호. 오늘 같은 경기는 진 선수는 굉장히 속상해서 밤에 잠못잘것 같아요. 잔상이 많이 남습니다. 그렇죠. 실수했던 네. 공들이 정말 많이 생각나요. 이긴 선수도 근데 물론 뭐 이기고 나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. 그치, 아, 그래. 이긴 선수들은 생각이 잘안 나죠.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그렇죠. 뭐, 아, 내일 잘하면 되지. 이렇게 좀 위로를 할수 있지만 진 선수는 오늘로써 경기가 대회가 끝이기 때문에, 끝나니까 네. 자, 뒤돌려치기 길게 칩니다. 자, 일단 키스 제거 잘 했고요. 네.
좋습니다. 자,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. 박희호 4-2로 앞서갑니다. 이 당구 경기에서 흐름이 정말 무섭습니다. 그 전 세트에 정말 이긴 선수와 진 선수의 그 큐의 약간 좀 리듬감이 틀리거든요. 네. 자, 비켜치기 더블도 있고요. 장장단으로 네. 또 볼 수 있죠. 자, 이 기울기에서 횡단으로 갔어요. 이게 내려갑니다만 힘이 있나요?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. 그리고 또 뱅크샷 기회가 왔어요. 이 4세트는 거의 뱅크샷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2점 기록하고 뱅크샷 배치를 내준 박기호 선수. 이거 잘못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일부러 좀 모아주는 거 아닐까요? 지금 그럴 수 있겠어요? 네. 김기혁 해설위원. 저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긴각 출발. 좋습니다. 놓치지 않죠? 자, 지금 아주 뭐 편안하게 계산해서 공략이 됐습니다. 1, 2목 적구가 공간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, 그죠? 네. 어느 공에 맞아도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요거를 되돌아오기입니다. 네, 빨간 공 오른쪽으로. 네. 자, 회전량 조절 잘해야 돼요. 타고 내려옵니다. 네. 정말 예술적으로 조절 잘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박규 선수 2점 기록하고 뱅크샷 하나 줘서 지금 일단 석점을 허용을 했어요. 이거 허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?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유창수 선수가 잘 쳤죠 지금. 네네.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군요. 네. 자, 비껴치기. 이것도 배치 괜찮죠? 네. 직접 들어갈 겁니다. 이건 치는 순간 알았어요. 이건 짧죠. 자, 약간은 이제 수비한 건가요? 네, 운영으로 약간 조금 들어갑니다. 네, 어쩔 수 없죠. 네. 네. 이번 세트를 따내면 유창선 선수가 사상 첫 준결승 진출. 아닙니다. 박기호 선수가. 그러네요. 네. 박기호 선수가 지금 2-1이니까. 네. 이번 세트를 유창선이 따내야. 그렇죠. 5세트로 가는 거죠? 5세트 끌고 갈 수 있는 거죠. 네, 감사합니다.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. 네. 네, 더블 쿠션 직접 아니면 횡단이 있는데 자, 직접 갑니다. 성공. 자, 갈게요. 박기호 선수가 지금 세트 스코어 2-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1세트를 가져왔고 아까 그 3세트가 워낙 치열해서 4세트를 네. 누가 가져갔나? 박기호 선수가 가져갔어요. 그죠? 네. 네. 지금도 곡선이 너무 이쁘게 그려졌네요. 더블 쿠션. 네. 빨간색 왼쪽으로 앞돌려치기 대전으로 갈 겁니다. 네. 자, 이런 두께 미스는 좀 아쉽네요. 네. 그죠? 지금 회전량을 조금 줄여서 저 빨간 공 안쪽으로 사이 공간으로 흰 공 안쪽 사이 공간으로만 빼면은 득점 확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네. 네, 두께 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5-5 동점. 네. 자, 다 더블 쿠션이죠. 더블 쿠션으로 봅니까? 살짝 지금 단쿠션도 떨어져요. 원뱅크네요. 와. 2점짜리 성공. 다시 한번 보시죠. 이거를 거죠? 네. 걸어치기죠. 걸어치기 후 수구가 밀림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갖다 놓은 겁니다. 네. 자연스럽게 밀리게끔. 자, 이번에는 단장 장으로
아, 이것도 키스가 나네요. 이게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. 네. 어, 또 모아졌네요. 지금 유창수 선수 웃습니다. 네. 이게 3세트가 너무 길어져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플레이하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약간 품맛인가요? 그럴 수는 없죠. 그렇죠? 네. 네, 당구 경기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자, 아, 이거 한 점짜리 되돌리기인가요? 네, 되돌리기를 초이스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. 조금 얇았습니다. 네. 네,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를 많이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조금 끌어놨었던 것 같은데 공이 약간 뚫렸습니다, 지금. 자, 이거 뒤돌리기. 자, 돌려놨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유창선 8대5가 됐습니다. 3세트 때도 먼저 치고 나가면서 좀 유리하게 가져갔다가 그죠? 마무리가 안 돼서 이 3세트를 내줬는데 3세트 네. 패배가 조금은 이제 쓰라릴 수 있지만 4세트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자 유창선 자 뒤돌리기 네, 일적구를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지나갈 겁니다. 짧게 내려오는데요. 괜찮나요? 오늘 저 사이 공간이 네. 많이 빠지네요. 두 선수 전부. 이거 이런 거를 좀 잔실수로 표현해도 괜찮을까요? 그렇죠. 이 좀 뭐 정확히 정해놓고 쳤어야 돼요. 퍼쿠션인 네. 퍼쿠션, 뭐 파이브 쿠션인 파이브 쿠션 정해놓고 쳤어야 되는데 약간은 좀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. 뒤돌리기. 네,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아, 잘 쳤습니다. 이런 거 참 대단하죠. 스트로크가 부드럽습니다. 네, 참 이 당구 경기가 어려운 게 강한 스트로크, 어떨 땐 굉장히 부드러운 스트로크. 이 그 손으로 스트로크의 어떤 기어 변속을 정말 네,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. 많이 있어야 되죠. 네. 얇은 두께로 키스 잘 뺐고요. 득점도 됐습니다. 네. 본인만의 무기입니다. 그 스트로크의 좀 뭐 종류, 뭐 스트로크도 뭐 여러 뭐 10cm를 나가는 스트로크도 있을 것이고, 뭐 20cm를 나가는 스트로크도 있을 것이고, 네. 그게 좀 많다 보면은 좀 칠 수 있는 공들이 많아지죠. 자, 박기호 선수. 자, 빨간 볼에 키스를 이용하나요? 오, 되돌리기인데. 네, 되돌리기로는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. 네. 아마 비껴치기를 쳤지 않나. 아. 네. 결과적으로는 되돌리기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건 네. 이제 비껴치기로 돌려내려고 했던 건데 너무 먼저 그렇죠. 쿠션에 닿은 거군요. 약간은 밀리면서 네, 되돌리기로서는 각을 그쵸? 형성하기가 네. 쉽지 않았습니다. 자, 공투기가 또 모였는데 오 좋아요. 자, 이런 감각 너무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정말 분리를 시켜놓고 와. 그 밀림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. 원에서 투로 내려갈 때 네. 라운드 그리면서 아주 멋지게 해결해냈습니다. 네, 이게 감각인데 자 이거 연결할 수 지금 확률은 그래도 있죠. 있죠. 네. 네.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. 아. 그러니까 이 유창선 선수가 뭐 구장에서 이런 배치는 더 확률이 높겠죠. 확실히 그렇죠? 높겠죠. 근데 지금 반드시 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. 네. 사실 뭐 이것도 뭐 쉽다고만 볼 수는 없죠. 지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돼요. 네. 코너에.
그래야 퍼쿠션이 가능했는데 약간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요거 자, 세워치기 아래쪽 공간이 있습니다만 득점이 됐습니다. 참 이 두 선수 오늘 묘하네요. 달아나질 치고 도망가질 않아요. 네. 네, 계속 기다려주는 느낌이 듭니다. 기다려주네요, 진짜. 네.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한 두 점 남겨두고 그때부터 우리 시작하자 뭐 이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. 자, 저기 가서 본다는 거는 지금 더블 쿠션 직접 간다는 소리겠죠? 네. 장장단으로. 네. 네, 부드럽게 여기서 쭉 퍼져줘야 됩니다. 네, 좋아요. 아, 9대9 동점. 저는 좀 까다롭습니다. 흰색 오른쪽으로 옆돌려치기를 끌어서 칠 것 같아요. 네. 네, 키스가 한번 있습니다. 네, 네, 수구가 두 쿠션 지나고 여기서 네, 키스가 한번 있어요. 저기서 키스 존. 네. 자, 회전 살아서 아, 네, 잘 쳤습니다. 일적 컨트롤을 정말 잘했네요. 이번 대회 16강에서 이상대를 상대로 이제 3대1로 승리. 32강에서는 이 천차 파악을 상대로 또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박기호 선수. 앞돌리기로. 네, 짧은 짧게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4연속 득점. 오늘 이 박규 선수가 1세트 때 이제 5득점이 있었습니다. 어, 키스도 날 뻔했네요. 하이런 이닝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정대 중요할 때 나와주면 좋죠. 그렇죠. 중요할 때 나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것도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 치나요? 아, 그러네요. 얇게 뒤돌리기. 자, 요거 아... 성공.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 주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두께를 정말 잘 따네요. 잘 하네요. 야,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공이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게 저 기울기에서 저런 두께로 예리하게 공략을 해냈습니다. 박기호 선수. 자, 이거는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오. 그러면 뭐 순식간에 매치 포인트로 갈 수 있나? 아, 좀 긴가요? 네. 약간의 힘이 들어갔네요. 그러니까 세기에서는 박규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네. 아, 이게 우승은 쉽지 않겠다.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뭐 좀 네.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그렇죠? 네. 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이 선수가 또 확 도약하지 않겠어요? 그렇죠. 뭐 자, 앞돌리기. 자. 아. 와, 이렇게 놓치네요. 정말 저 사이 공간이 네. 창선 선수를 괴롭게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저 틈이 정말 얼마 안 되는 틈인데. 8개로 맞으면 네. 네, 하지만 이렇게도 V자를 그리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말았습니다. 자, 박기호 선수. 자, 옆돌려치기 직접. 네. 아, 좋습니다. 네, 성공합니다. 두 점 남았습니다, 박기호. 이번 대회 뭐 그야말로 팀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을 상대로 네, 모두 연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. 상대를 좀 못하게 만들었어요. 그죠? 그게 기술입니다. 네. 상대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
뭐 잘 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못하게 해서 이기는 것도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자, 빨간 볼 뒤돌리기. 네, 길게 잘 뽑아야 돼요. 좋습니다. 아, 잘 쳤습니다. 매치 포인트예요. 공이 하나 조금 서주나요? 자, 유창선 선수는 여기까지일까요? 박기호 선수가 이제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네, 괜찮게 섰네요. 자, 키스만 배제를 한다고 하면 득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배제했고요. 네, 자, 진행 방향 좋습니다. 요렇게 해서 네, 박규 선수가 유창선 선수를 꺾고 자, 이번 대회에서 본인의 이 커리어 최고 높은 순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진행, 8강을 넘어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. 진행 중이에요, 아직. 네.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박규 선수 좀 힘든 게임이었는데 네. 선수다. 아, 박규 선수의 간절함이 게임을 또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박기호 선수입니다. 아까 뭐 응원 문구에 이제 롤링스톤 네.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계속해서 변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사실 제가 아까 냉정하게 아, 이 정도 에버리지로는 우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또 모르죠. 그렇죠. 이번 네. 게임에서 또 이렇게 또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게임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. 한 번 이제 고비를 만났는데 아, 오늘이 이제 고비였으면 좋겠군요. 네. 네.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규 선수가 유창선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아, 유창선 선수는 이제 60년대생으로 사실 이 투어에서 60년대생들이 많지 않잖아요. 네네. 아, 뭐 세미 사이그너 또 뭐 에디 레펜스 같은 선수들이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창선 선수도 이번 대회 가장 좋은 순위에 올라왔습니다. 8강에 오르면서 본인의 1부 투어 대비 뭐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요. 다음 대회 때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박기호 선수와 유창선 선수의 경기를 함께했습니다. 세트스코어 3대1로 박기호 선수가 유창선 선수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SYPB 챔피언십 8강 첫 번째 경기 함께했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김기혁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. 여기는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.